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회수는 안 되려면 없죠. 우리 PD님처럼 말하면 사업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인간들은 운을 갖고 살아요. 운에 의해서. 그래서 옛말에 뭐 운치기사 운은 70%고 인간의 노력이 30%라고 하지만 저는 99.9%의 운과 0.1%의 노력이라고 해요. 노력도 노력 운이 들어와야 노력을 해 사람이. 성공도 성공 운이 들어와야 돼. 뭐든지 그 뒤에 운이라는 놈이 붙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막 잘 됐어. 그 뒤에 있는 운이라는 놈을 모르는 거야. 성공운, 사업운. 나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망조가 들려고 금전 손재가 있으면 내가 사업운도 없는데 막 사업을 하려고 덤벼들고 일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당신은 올해는 이게 운 자체가 꺾인 운이니 사업을 조금 지금 현상 유지만 하셔라. 아니면은 이분이 그러면 이미 벌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저희한테 오면 이미 답은 있죠. 문제를 줘서 답을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답을 답안지에 써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꼭 무당이라고 말을 안 들어. 병원 가면 청진기 의사가 딱 되고 입 한번 벌려보라고 눈 한번 이렇게 까고 꾸적거려 갖고 처방전 딱 주면 막 가갖고 약국 갖고 약 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않고. 우리도 사실 의사야.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그분이 사업 운이 맥혀서 금전이 손재가 있다. 그러면 그 금전 손재가 얼마 있는 것까지 알아야 돼. 과거를 보는 이유가 내가 당신 과거를 이렇게 잘 마치는데 앞으로의 일을 모르겠냐. 현재 과거 미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고가 매여 있으니 이걸 푸시고 하시면 문이 사업 문이 열리니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저는 권해요 사람들한테. 김해 쪽으로 일을 갔어요. 이제 김해 스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풍수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사실 풍수를 몰라요. 풍수를 모르면 누구를 청하면 돼? 지리도사 할아버지를 청하면 돼. 수맥을 볼 수 있고. 딱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창문 위치부터 모든 것을 풍수 인테리어로 해놓고 동판을 또 수맥 차단한다고 깔아놨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 욕을 하는 거야. 처음에 내가 초를 사실 안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준비성이 없다고 속으로 욕을 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처음엔 참았어요. 그냥 갈까 하다가 가서 이 사람을 길을 어떻게 해주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저기에 동판이 이렇게 깔려있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당신이 창문 위치, 문 위치까지 당신이 다 냈고 밖에 도랑을 이렇게 팠는데 지금 거기서 동토가 났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때 고개를 숙이더라고. 사실 당신 처음에 저 욕했죠. 그렇대. 제가 말하니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우 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 고맙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크게 일어났어요. 어딜 가나 터주에는 터신이 있는데 그분들과 통신을 해서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전날 뭐 했는 것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서 오줌을 싸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그것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돌려준 적은 이제 딱 한 번 이제 서울 쪽에서 오신 분인데 소개로 자식 때문에 왔는데 내가 남편 때문에 왔다고 온 거야. 남편 때문에 오늘 오셨더니 아닌데요. 내가 거기서 이제 한 방 맞았죠. 돈을 조용히 밀었어. 미안하고 가시라고. 누가 소개시켜줬냐고. 그랬더니 그분한테 전하세요.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전방 닫습니다. 이거 왜 그러니? 당신이 왜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전불 자격이 없습니다. 신이라면 100%를 맞춰야 신이지. 그 전에 이 여자가 오기 전에 제가 잠을 잤는데 잠깐 단잠을 잤어요. 꿈하고 현실하고 똑같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것을 너한테 가르쳐준 돌 네가 닦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산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너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몸소 막아서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산에다 넣어서 이제 산천 생활을 제가 오래 했어요.